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선 나스닥 지수가 1%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흐름을 보인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전날에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간밤 증시에서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매수를 하라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트라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389달러에서 35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은 성장주가 압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게임용 GPU가 올해 중반부터 개선이 돼서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 매출 창출 능력도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상장 가격이 11.75달러였는데 오늘 11.3달러까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단 민간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연기가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브랜슨 같은 경우에는 이 버진 갤럭틱의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증시에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코나그라 브랜즈와 베드베스앤비욘드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공급망 압박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5주간 22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 같은 기간에는 191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보다도 크게 성장한 수치 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동일 매장 판매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에서 14% 넘게 성장 흐름을 이뤄냈고 온라인 판매도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코엔 측에서는 코스트코의 목표 주가를 520달러에서 63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엑슨모빌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배당금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베런스에서는 석유회사가 이제 원유 생산 능력보다는 배당금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일단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2027년까지 성장이 이어질 것이고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분기에 두 자릿수의 배당률 수익률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엑소모빌의 주가는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무려 주가가 2%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